안녕하세요. 모던즈부입니다.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지만 쇼핑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. 저의 지난 한 달 쇼핑을 기록해 보려고 해요. 다른 집은 먹는 거 말고 뭐 사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다 봐주세요. 다이슨 에어랩은 지난해 동생 거를 한 달 정도 먼저 사용을 해보고 구매를 했어요. 미니멀 라이프에 완전 이렇게 심취했을 때여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구입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작년이니까 벌써 한 9개월 정도 됐잖아요. 그렇게 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까져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고 제 딴에는 이제 나름 고가의 물건이니까 좀 오래 쓰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좀 했더니 이런 실리콘 커버를 팔더라고요. 모든 툴에 커버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바디 부분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드라이 툴 이렇게 두 개가 실리콘 커버가 있어요. 이것도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5,000원대거든요. 가격에 비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고민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. 대신 지금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. 커버를 끼우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번 끼워놓으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남편이 쓸 때마다 떨어뜨릴까봐 굉장히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비우게 되었고 볼 때마다 예뻐서 아주 흡족합니다. 단점도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끼우기 너무 어렵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냥 사용할 때보다는 실리콘의 이 무게감 때문에 조금 더 무거워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손목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커버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저는 케이스에 그대로 넣어서 사용 중인데 이 실리콘 커버의 부피감 때문에 넣었을 때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에어랩 커버 사려고 쇼핑몰 들어갔다가 같이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산 것들이에요. 그런데 치약 짜개랑 이 규조토 트레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. 치약 짜개가 튜브를 짜주는 부분 공간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에 치약이 있는데도 계속 둘둘 말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다른 용도를 찾지 못하면은 요거는 퇴출을 시키려고 해요. 이 규조토 트레이는 사실 그냥 예뻐서 샀어요. 뭔가 여기에 욕실용품을 올려놓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. 그리고 물때도 안 생길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역시 좀 고민을 안 하고 산 죄인 것 같아요. 저의 사용 후기는 조금 별로예요. 물기를 완전히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은 물대로 좀 흘러버리고 욕실 선반이 오히려 어선해진 느낌이어서 요거는 바로 비움하려고 해요. 집게고리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? 진짜 유용하거든요. 근데 10개에 3,500원? 그 정도였고 무료 배송이었어요. 이거 사면 다른 것도 다 무료 배송 되는 거여가지고 그냥 샀어요. 중국산이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한 거예요. 이게 조금 더 두꺼운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짱짱해요. 그래서 집게고리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헤어 제품을 진짜 많이 줄였어요. 이제 린스, 트리트먼트, 헤어 오일 뭐 이런 거 전혀 다 안 쓰거든요. 그래서 샴푸만 쓰니까 좀 좋은 거 쓰자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정수리 냄새도 잡아주고 두피에도 좋다고 해서 구매했어요. 거기다 초등학생들한테도 추천하는 샴푸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쓰려고요. 아이는 아직 남은 샴푸와 바디워시가 있어서 그걸 다 쓰는 대로 이 샴푸를 함께 쓰게 할 생각이에요. 그러면 저희 집 욕실도 좀 더 미니멀해지겠죠? 바디워시도 비누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욕실 선반에는 샴푸 하나가 전부가 될 거예요.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용했을 때 약간의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. 적은 양으로도 풍성하게 거품이 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더라고요.
이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소개받은 교육용 프로그램인데요. 아이들이 게임처럼 학습할 수 있는 도구예요. 쇼핑 목록이 좀 많이 소소하죠? 지난해에는 옷 사고, 신발 사고, 액세서리 사고 굉장히 좀 바빴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미니멀 라이프 하다 보니까 조금 쇼핑하는 것 자체에 신중해진 덕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후회되는 아이템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. 소소한 쇼핑 목록이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알아보고 구매한 것들이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시청 감사합니다.